끝까지 여기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폼에 정제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만의 B급 청소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토크 해결사, 토크 변호사 엘리펀트 디디디디디. 아니, 누구를 모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옷을, 의상을 이렇게 깔맞춤을 해갖고 온 거예요? 난 그대들과 다르니까. 아, 근데 그 컨셉 좋아. 난 좀 후회했어. 이렇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아, 저기. 티가 안 나, 태가 안 나. 뭐 어디 면접 보러 가시나 봐요. 존경하는 제품. 아, 이거 한마디 하려고 옷을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아, 오늘 말이죠. 공부가 네. 가장 쉬웠다는 엄친아 출신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들이잖아요. 끝에 사자 직업.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그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안 보면 더 좋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도 있고.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상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턱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게 느껴지는데 힘들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사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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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에서 조그만 그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심재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네. 간결해. 좀 달라, 간결해. 네. 강릉에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희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좀 다르지 않아요? 기존에 그 오신 손님들이랑 이런 거 있죠. 뭐 두 분을 꼭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스튜디오를 들어올 때 지금 벌써 보라보라가 1년이 넘었거든요. 네. 1년이 넘었는데 스튜디오 들어올 때 이 공기의 이 저항심에 대한 느낌이 공기의 느낌이 항상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지금까지는 어둡네요. 뭔가 우리가 뭔가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말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두운 이 MC 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이미 의상으로도 저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세 분한테 지금 눈이 부실 정도야. 지금 약간 그 파란색인데 눈이 부실 정도고. 근데 이렇게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변호사를 꿈꾸게 되셨는지 두 분 다.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이제 커서 뭐 변호사 해야 되겠다,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있다가 제 대학 들어가서 저는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었었어요. 아, 영화? 예, 당시에 그 수잔 서랜든가 주연이었나? 그때 의뢰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죠? 어린 친구. 되게 정의를 구현을 한다 이런 거창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참 힘든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애타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절실한 도움이 그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내 의지만 있으면 뭐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다. 어쨌든 법조인이라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뭐 검사님도 계실 수 있고 다 판사님 다 아우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처음부터는 그냥 그 사실 검사를 하고 싶었죠. 검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세월을 좀 먹다 보니까 그 꿈은 접고 변호사를 하게 됐죠. 정의재 변호사님께 소개를. 네. 네. 자, 2002년 강릉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2007년 경찰대학을 졸업하셨네요. 경찰대학. 네, 그래서 강릉 경찰서 수사과랑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퇴직 후에 강릉 소재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 아니 근데 우와. 경찰 수사과 형사과면은 좀 어쨌든 쉽지 않은 건데 거기서 어떻게 이미지랑 또 좀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이렇게 지금 얌전히 계시니까 또 그런 이미지는 또 강인함은 살짝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그때 보라보라 출연하셨던 신창근 알고 계신 그 당시 형사과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강력 3팀이었고 그분이 강력 4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2010년에 예. 강력 3팀에서 직급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서 저는 팀장을 했었습니다. 팀장까지 팀장이요? 예. 오.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데. 그때 그 경찰대학 졸업하고 순환 보직으로 팀장 예약을 졸업을 하시니까 예, 바로 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랑 달라. 아 근데 다른 건 아까부터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호사를 준비를 하신 건지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옆에 신변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막연하게 그 법조인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당시 집안 형편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아서 그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경찰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그 어릴 적 꿈을 좀 포기하기 어려워서 좀 늦게 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게 공부를 하셨는데도 예. 우와, 대단하시고 경찰대학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대학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그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그냥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그래도 수사과나 형사과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활동하실 때 아무래도 예전에 그 했던 경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많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어쨌든 뭐 공조가 필요할 때도 있고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제 협조가 할 때 이해도가 좀 예, 예. 많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굉장한 그 변호사님의 장점으로 지금도 그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 뭐 이런 이런 질문이 두 분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엄친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죠. 저희 때는 그런 단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 때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도 이렇게 그렇게 막. 뭐 변호사님은 그런데 저희 때 많이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 나이를 인터넷을 별로 안 해서 아 그러실 수도 있죠. 아 짜증나. 오히려 이게 잠깐 공부하느라 인터넷을 안 한 거야. 오히려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적도 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와 우리는 학원 한번 안 보내고 이런 얘기. 맞아. 그건 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전교 몇 등 정도까지? 1등은 딱 한 번에 왔습니다. 1등은 딱 한 번. 전교 1등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줄반장 얘기 형 줄반장 됐다고 좋아할 그런 전교 1등이지 당연히. 그렇지. 변호사님께서는?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럼 본인이 쭉 하신 거야 1등을. 제가 아니요 그 저희 때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1등을 사실 여러 번은 했죠. 근데 어떤 아까 얘기했다 내가 아 뭐예요? 아까 얘기하시는 호흡 듣고 나 벌써 쭉 하셨다 얘기. 저희 때는 네. 근데 그 저희 때는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 종교 속차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속차가 사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 전국에서 몇 등인지. 몇 등? 그래 전국 모의고사 최고 잘했을 때. 예. 총 6등까지. 와. 보통 그때 인원이 몇 명이죠? 전국 그 같은 시험을 보는 모의고사 보면 한데 10만 명? 50만 명 정도 보네요. 50만 명, 60만 명 같아요. 대체로 좀 그 경쟁률이 낮을 때 시험을 보죠. 네, 저는 그렇게 10만 말하네. 명과 50만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구 차이가 좀 그렇죠. 날 수밖에 없죠. 저희 때는 수험생. 근데 그건 제일 운이 좋았을 때 얘기고 어차피 한두 문제로 등수가 몇백 등씩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6등을 6등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 보라보레 팬들이 예, 그리고 그냥 쉽게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원래 확실한 건 두 분은 비호감이에요. 아니, 저희,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의 꿈을 이루셨잖아요. 네. 정확히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떤 일 하는지 말씀드려요. 김여사님. 근데 변호사가 이제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이제 법정에 나가고 네네. 뭐 재판 나가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일은 전체 하는 일이 한 30%? 아, 진짜요? 10% 정도. 근데 대부분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까지를 안 가는 일들도 많다는 얘기를.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 전화를 보통 한 30통을 받는다. 그러면 그중에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한 10건 정도? 그 10건 중에서 실제 그 법정까지 갈 사건은 한 두세 개?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뭐 변호사가 하는 일이 이제 재판 업무도 속무 업무도 있겠지만 뭐 각종 업체들 기업체들 뭐 자문도 해주고 네. 그리고 상담도 많이 하죠.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뭐 민사가 있고 네. 형사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까다롭다고 이런 것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나요? 그냥 상황에 사건마다 따라서 다른 사건마다 다른 건지. 그냥 뭐 그 공통된 이제 애로 사항은 네. 그 의뢰인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다. 진짜 그렇겠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
그리고 민사랑 이제 형사는 차이가 있는 게 형사는 어차피 기록, 객관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구성해 나갈 수가 있는데 민사는 어쨌든 이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가지고 재판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쨌든 작전을 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네. 말씀들을 맞추시고 어떤 뭐 이해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결론을 딱 냈는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서류를 뭐 감춘다라든가 그런다라든가 아니면 뭐 사실관계 자체를 뭐 본인이 왜곡해서. 이제 그 잊어버려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제출을 하면 당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본인 땅인 줄 알고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다른 사람 본인 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럼 측량을 그러면 해봤냐 그러니까 해봤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자기 땅도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은 했다고 얘기를 본인은 했다 했지만 예. 공식적인 어떤 자료가 예. 없는 그렇죠. 로스쿨이라는 얘기를 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로스쿨이 정확히 어떤 데인지는 잘은 모르는 거죠. 그냥 로스쿨 나오셨다고 막 아 진짜요? 막 이렇게는 하는데 정확히 로스쿨이 어떻게 돼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간단 명료하게 로스쿨이 난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스쿨은 2009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있고 그리고 로스쿨은 법학 적성시험, 리트라고 하는 법학 적성시험을 네. 8월경 치르고 네. 법학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그리고 영어 성적 또는 뭐 면접, 네.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네. 그런 그 요소들을 평가를 해서 입학을 하고 네. 3년간 법학을 배운 뒤에 3년 후에 변호사 시험을 치러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졸업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졸업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5년 한 5년? 5년에 5번? 예, 맞습니다. 그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합격 5년에 5번 제한이 있는데 제한 기간 내에 합격을 못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로스쿨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방법은 가능은 합니다. 그럼 또 다시 졸업을 하고 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우와. 그 한 번에 졸업하셨 예. 또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하셨나요? 예. 근데 이거 학비도 엄청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학비는 국립대랑 사립대랑 좀 차이가 납니다. 아. 사립대의 경우에는 약 한 학기당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학기예요? 한 학기예요. 엄청 비싼 건데요. 오. 국립대 같은 경우 한 학기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국립대도 비싸진 않네요. 그런데 일반 예, 뭐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학금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받으셨죠? 저는 조금 받았습니다. 아, 장학금 시스템은 굳이 이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학금? 아유 거기 묻지 않으셔도 전액 장학금 받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 아 제가 같이 다닐 때 동기들이 다 잘했지만 네 그렇죠. 계속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계속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전액 받고 다녔습니다. 네. 오 맞나봐.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기 다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다녔죠.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 오늘 합치자. 설기펀드 합치자 안 되겠다. 전액도 크로스. 있고 70%도 있고 50%도 있고 30%도 있는데 전액 받으셨다고요? 뭐 전액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못 받으신 적은 없죠. 이게 빠르겠다. 못 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런 경우. 아 나 그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아 완전 비호감이야 진짜. 아니 근데 그 장학 혜택이 대부분 학생들한테 돌아갔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제 장학 혜택이 우리는 모르는 예, 예. 제도가 좋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비용이 생각보다 사회에서 보는 생각 인식보다는 네. 많이 들진 않아요. 실제. 그리고 예.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뭐 LEET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긴 했는데 법학 적성 시험 그럼 대충 어떤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되죠? 어떤 시험을 치르는? 네 사실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해서 법학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이 크게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으로 나눠지는데 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수능의 언어 영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현디하고 저한테 한번 문제를 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희도 적성을 좀 알아보고 저도 늦게나마 제가 굉장히 언어는 약간 높거든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아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어서 아 왜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나 지금 되게 모멸감 느꼈어. 아니야. 그건 형이 혼자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고소할 거야. 아 근데 심재범 변호사님은 사법고시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말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그 흑역사까지는 아니고 네네네. 그 그리고 정확하게 사법고시가 아니고 네. 사법시험입니다. 사법 맞죠? 예. 다른가요? 사법시험하고 사법. 그러니까 이게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도 뭐 고시는 시험을 혼동해가지고 혼용해가지고 쓰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사법시험이고 제가 많이 봤으니까 명칭이야 정확하게 기억을 하겠죠. 네. 많이 보셔서. 예. 근데 네. 이 시험을 많이 준비를 했죠. 준비를 상당 기간 준비를 했고 시험도 뭐 많이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1차 시험 그 과정에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면접까지 있는데 1차 시험이 보통 한 10대 1 정도 되고 2차 시험이 실제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돼요. 근데 아, 그 1차 시험은 계속 되는데 2차 시험을 2대 1에서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워낙 또 쟁쟁한 선수들이 아, 있으니까 10대 1을 예, 근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치는 이제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저희 집사람이 직장인이거든요. 아, 아 그것도 있고 그 이제 나이가 됐으니 결혼을 해야죠. 아~ 그리고 만난 지 오래됐고 또 아~ 그런데 그게 이제 시험 치고 이제 보통 2차 시험을 발표가 6월 그 10월 달에 나와요. 네. 6월 달에 시험을 보고 4일 동안 시험을 보거든요. 아~ 그 10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이 하필이면 그때 결혼할 때 그 당시 그 당시에도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 날짜를 네, 잡아놓고 네.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어요 시험 네, 발표를. 네. 아, 네. 예 그리고 발표 난 다음 날에 웨딩 촬영을 하고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래, 네. 웨딩 아. 촬영 갔는데 그, 그 지금도 우울해요 결혼 사진 보면. 행복해하는 표정에서 시험이 떨어지셔. 근데 그 웨딩 그 사진 그 배경 화면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다음 날. 그쵸. 네, 다리가. 아,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그 아, 그때 같이. 예, 그, 분위기는 안 좋으셨겠네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9월, 9월 달에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10월 3일인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이 태어나고 일주일 있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네. 또 떨어져가지고 짐 싸들고 다시 신림동으로 아. 올라갔거든요. 애, 몇 번 떨어지신 거예요? 저요? 네. 진짜 흑역사인데. 아니, 뭐, 그래도 이제 되셨으니까. 되셨으니까 이제. 제가 2차 시험을 8번 봤으니까요. 8번요? 예. 계속 그렇게, 뭐, 그렇게 됐죠. 시험 볼 때 비용은 안 드나요? 시험 볼 때 그 접수비가 3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접수비도 그렇게 크지 않나. 아, 근데 잠깐 제가 지금 혼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결혼을 사법고시 준비 중에 결혼을 하시고, 예. 아이를 낳으셨다고 하는 거는, 다음 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유 그럼요. 1년 지나서 났죠. 아니 아, 제가 이거 안 짚고 넘어갔으면 시청자분들도 결혼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다고 있죠. 예. 아니죠. 결혼은 11월 달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9월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정확하죠. 아, 네. 와, 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8번을 떨어지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의지인이시죠? 아, 그럼요. 어, 그런 거죠. 예, 맞죠. 네. 엄청난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그게 포기. 그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 아~ 떨어지면 발표 나면 다시 짐 싸들고 올라가고. 와, 네, 진짜 그게... 그 시간들이 굉장히 또 예,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뭐 흑역사냐 하면서 얘기하시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지금도 그 동네는 안 가요. 신림 예, 신림동은 안 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좀 더 다른 게 중간에 포기하고 사업 잠깐 하시다고. 아 무슨 얘기예요 또 그거는. 사업도 하셨어요? 아니 사업이라기보다도 이제 마지막 시험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때 떨어진 소식을 그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덕적도 갔다 오는 배 안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니 또 왜 하필 덕적도를 왜 다녀오신 거예요? 이제 내일같이 발표니까 오늘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 그래서 친구랑 배 타고 어우, 섬이나 갔다 오자 이랬는데 저희는 연안부두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가면 당일날 올 줄 알았어요. 배 타고. 아, 근데 쉽게. 가는 배만 있고 오는 배는 없더라고요. 그날. 아 그날? 네, 좀 그래서, 늦게 가셨나 보네요. 그러면. 한 11시, 12시쯤 갔으니까요. 아~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덕적도에서 이제 하루 자자. 그래가지고 자고
농담으로 제 친구한테 내일 분명히 오는 배에서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아. 나 안 되면 저 바다에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그 전날에 또 술을 많이 먹었겠죠. 그러고 이제 배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먼저 불합격 소식을 제가 먼저 듣고 아. 그리고 바깥에 이제 친구는 나갔죠. 친구는 자고 있고요. 아 같이 시험 본 건 아니 그 친구는 시험 본 친구는 아니었고 아.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제 친구가 사색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발표는 떨어졌는데 옆자리 없으니까 깜짝 놀라셔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그까진 일로 뭐 바다에 뛰어들 일은 없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이제 시험 그만 두고 한번 일을 해보자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뭐 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참 네. 많지가 않아요. 아, 공부만 하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에 그 중계동 쪽에서 학원을 하는 형이 아는 형이 있었어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나 학원 조그맣게 하나만 차려달라고 그랬죠. 아, 차려달라고 했다고요? 네. 그 형을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하고 워낙 친했으니까. 아. 그 형이 한번 그러면 한번 여기서 연습 삼아 조금 해보고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시 공부하듯이 그 이제 과목을 파기 시작해서 아, 일타 강사들 소활 아, 어떤 거 과목 저 영어 했었어요. 영어 했었는데 근데 법적 공부하는데 영어를 많이 공부하겠다. 아니 아까 제가, 그때 시험에 포함된다고 영어 좀 아 맞다 원문도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제 영어를 하는데 그 몇 개월 한 3개월 이제 일타 강사들 쭉 공부를 하니까 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그 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말 잘 됐어요. 오, 정말 잘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그때. 아, 진짜요? 네. 아, 뭐 강의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됐겠지. 아니, 와,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생님만 만나고 오면 애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로 가가지고 얘가 핸드폰을 없애고 무슨 힘이죠 그거는? 어떤 최면인가요? 그러니 변호사를 하겠죠. 아, 약간의 설득이 있는 거죠 어쨌든 거의 사이비 교주가 됐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하다가 네. 좀 하다가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아, 그래서 아 제도도 바뀌고 이러면서 아 이 제도에 한번 아 로스쿨 제도가 바뀌고 이제 예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집사람이 그 원서도 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오 예 저는 숟가락만 얹었죠. 그래서 바로 되신 거예요? 예 바로 됐죠. 예. 자 여기서 4번 카메라 보시고 예. 아, 네. 뭘. 고마운 아내. 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손수건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식이에요? 무식이에요? 우리 집 뭐 누구예요? 여보. 아우, 고생 많았는데 내가 그 웃으며 과거 얘기 할 날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살짝 아주 조금 웃는 날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또 활짝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할게.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마지막. 왜? 마지막은 항상 멘트가 있잖아요, 저희. 잘 안 하는데. 방송이니까 하셔야죠. 이거 우리 어머니도 보실 텐데. 어머니도 보고. 뭐, 마마 보이세요? 왜? 어머니도 왜 안 돼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우, 네.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여보. 아 이게 진짜 근데 저희는 이렇게 뭐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쵸?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알죠, 알죠. 이해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실 때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게 진심으로 얘기해야죠. 옆에서 그럼, 진짜 그렇게 케어해 주셨을 텐데. 정말 이 보라보라에서 또 따뜻함이 좀 느껴지는 순간이었고요. 아까 네. 눈이 저어졌었어요. 저 정도면 무식 거예요. 아니, 저 정도면 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지. 저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변호사님을 많이 쭉 봐오셨잖아요. 예, 예. 선배님이시기도 예. 하고. 오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인가? 그 정도는 아니고 더할 줄 알았는데. 더할 줄 알았는데. 예. 되게 진정성 있는 모습이셨죠. 예. 네. 예. 혹시 그러면 변호사님은 결혼하셨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예. 몇 년 차? 이제 4년, 만 4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 1번 카메라가요? 아니요. 뭐, 저희 와이프도 이제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거든요. 학교라면? 그러니까 로스쿨 다닐 때. 아, 로스쿨 다닐 때. 결혼해서. 힘들 때 결혼. 사실 신혼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아니, 펀디형 보지 말고. 아, 예. 아, 한, 네, 와이프 보고 얘기해. 1번 카메라. 아, 즐기시면 돼요, 옆에서. 아, 제가 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 오세요. 아, 지금, 근데, 그런, 많이 그 오신 것 같은데, 진짜. 조금, 옷 조금만 쉬었다. 아, 네. 물 한 잔 먹고. 네, 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진짜 근데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은 우리가 그 결과만 보고 사실 이제 두 분을 지금 그렇죠, 뵌 그럴 건데.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결과 안에 있는 그 과정은. 과정은 정말 아, 혼란하고 힘들고. 진짜. 어, 요, 나야. 그 결혼하고 신혼초에 공부하느라고 여러 뭐라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그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변호사님 후회하시죠? 상당히 후회하고. 자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범 변호사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마멀레이드의 아, 이게 영어로 된 노래는 한글로 좀 써주세요. Reflections of my life. 변호사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사건을 맡고 계신가요? 네. 예, 요즘 뭐 사건이 다양해요. 아, 다양하죠. 예, 다양해서 뭐 그 뭐 형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항상 있고 네. 뭐 각종 이제 그 피의사실들이 있고 그리고 뭐 민사 같은 경우 뭐 그 토지 분쟁. 오, 예, 요새 의외로 그리고 그 건물 임대차 관련돼서 아, 사건도 꽤 많아요. 에이, 명도 소송 맞아요. 관련해서도 에이. 많고 그리고 뭐 여전히 항상 있는 거는 가사 이혼 사건. 아, 예, 이혼 사건. 이혼 사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사건에서? 근데 이게 그 이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협의 이혼할 수 있고 조정 이혼할 수 있고 뭐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주된 쟁점인 그 이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는 상태잖아 거의 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비율이 아마 전체 이혼 비율에서는 작을 전체에서 아, 봤을 때는 크진 않을 겁니다. 사랑과 전쟁에서 막 그 어떤 자, 아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재판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조금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가요? 아주 국가 협의 이혼. 아, 그건 또 그. 그러니까 이혼,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혼을 일단 하러 오면 말리거든요. 아,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혼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네. 이제 그 폭력적이거나 일방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네. 배우자, 여자 배우자도 상당히 폭력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 막 할퀸다거나 막. 뭐 그 정도 이상입니다. 예. 그 정도 이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앞에서 또요? 아니요. 그걸 왜? 아니,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막 안 맞은 남편이 오겠죠, 맞은 남편이. 아, 우선은 예. 와서. 그럼 의뢰를 할 때.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어느 정도까지 심한. 저는 그 수시로 그 이 병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거 봤어요. 진짜요? 예, 그런 여성분요? 예. 남성분은? 아니 뭐 그 반대로도 반대로 이해도 안 가지만 어쨌든 간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폭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도박을 하거나 이러면 이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통 안내를 해주고 왜 그러면 그거는 고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과정이.
그런데 대부분 아이가 어리거나 초등학생 정도 어리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혼 한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고통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지금 감내해야 될 고통보다는 더 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야, 아 근데 펀디 형 법원 가봤어요? 아, 이게 뭐 뜻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봤냐고요. 왜? 가봤네, 이 사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 왜요?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거든. 나를 위해서? 어, 얘기해봐요. 고소장이야! 아, 뭐야, 유치하게! 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아, 해봐요, 어떻게 해봐요? 네. 일단! 제 변호사. 그 고소장 한 번. 변호사 선임했어? 맞아요, 그 고소장에 써 있는 거. 아니, 아무것도 없어. 자, 얘기해봐요, 그러면 얘기해봐요. 일단 제가 그 보라보라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 친구의 사실이 아닌데 너무나도 수많은 외모 지적. 돼지야 뭐야 왜 가필 대형 못된 고양이 한 마리 나오죠. 아 가필 대형 지금 작가님도 빵빵 터지죠. 그게 단 제작진 여러분들의 비웃음일까요? 저는 지금 명예가 제일 너무 실추됐어요, 제가. 전 저 친구도 굉장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설리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 그렇지. 수많은 공연들이 캔슬이 됐으며. 저 때문에? 수많은 공연들이 캔슬이 됐고, 수많은 소개팅이 좌절이 됐고요. 저 친구는 제 미래에 정말 암초 같은 존재입니다. 쟤는 그래서 오늘 변호사 선임을 했고, 널 철창으로 보내버릴 거야. 잠깐 뭐, 절 변호사. 그렇게 아니 무슨 뭐 변호가 뭐 장난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변호사님이 철컹철컹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철컹철컹 자료 갖고 오고 자료 네. 방송에 다 나갔지. 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회 매번 매 멘트마다 자기가 나보다 나은 것처럼 항상 메모를 까고. 변호사님 약간 허언증이 있습니다. 허언증?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가요? 허위 사실입니다. 뭐예요 이게? 제 변호사라니까요. 제 변호사 대결을 해야 됩니다. 저 악의 무리를 소탕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한 30통 오는 민원 전화 중에 하나죠. 잠깐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분명 결론을 내야 되고 저는 승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예능이라고. 아니 근데 아무리 예능이더라도 예능이라고요. 그냥 지어서 막 하면 돼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건 본인의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생각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표현을 했다고 해도 네. 고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뢰인이 너무 중언 부언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아, 통쾌.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통쾌하네요.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어. 헐. 와 진짜 와 임팩트 와 식은땀 난다 헐에서 와 진심이 이거는 진짜 변호사님도 생각 못한 진심이 그냥 나왔어요. 아, 헐 이거는 아니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해가지고 막 드라마잖아요. 막. 형 그거 드라마잖아요. 현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착각을 그쵸 변호사님. 그렇죠. 뭐 이쪽은 우리 명쾌하거든요 지금 사이가. 근데 여기서 지금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헐 나오고 그막 지금 녹화 끝나고 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진짜 뭐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도둑놈이야 이걸로는 명예훼손이 안 되게 힘들어요. 그쵸, 되게 그냥 뭐 모욕이 될지언정 명예훼손이 되게 힘들고. 그렇다면 모욕죄로 그게 아니죠 형. 제가 해야죠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이 지금 어떤 그런 거 없이 하면 제가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허리라면서요. 그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입.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수입 차이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네. 그때 그 법률 신문에서 판사님들의 평균 소득은 9,500. 연 9,500. 아, 네. 그다음에 검사는 7천만 원. 검사님 7천만 원. 변호사는 8,8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의외네. 그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판사 검사는 나라에서 이제 호봉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임 분들은 좀 적으시겠고 경력이 되신 분들은 좀 되시겠지만 변호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제로인 분도 계실 거고 가난한 변호사가 있고 진짜 막 엄청나게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좀 많이 버시는 분이시고 저는 이제 평균적일 겁니다. 아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이 또 혹시 따로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혼 전문이라고 이제 그 네, 광고를 하거나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혼 전문이라는 게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각종 이제 그 사건들 중에서 이혼 사건은 상당히 루틴하게 네, 진행이 돼요. 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전문이라고 할 게. 예.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그렇게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의외로 돈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이 상당한 또 쟁점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뭐 결국 루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저는 이 질문 자체도 좀 안타까운 게 그만큼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마케팅이든 어쨌든 뭐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마케팅을 또 하신다는 거는 어쨌든 이혼하는 그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또 봐도. 그렇죠? 근데 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래야지. 변호사도. 아니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그 헐이라는 그 시점 이후로 지금 뭔가 본색을 드러내고 계시네요. 뭔가 좀 편해지셔서 아니 저희는 좋아요.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사실 변호사님들 하면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법률적인 얘기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좀 어려운데 오늘 되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어떤 뭐 우리 대명절 있잖아요. 대명절 여자들은 일단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래요. 맞아, 진짜로 맞아. 명절 지나면 그 이혼 건수가 늘어나나요? 찾아오는 어떤 일리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사무실은 아무래도 조금 있어요. 우와,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신기하다. 그냥 농담으로 저희가 이제 뭐 선거가 있거나 아니면 명절이 있거나 그러면 아 시즌 온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시즌이 온다. 시즌이 오는구나. 아, 그리고 뭐 그런 거 이제 주변에 아는 또 이렇게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지인분들이 또 많이 하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다 하겠지만 좀 그런 데서 좀 뭐 에피소드나 좀 난감한 부분들 혹시 있나요? 뭐 딱히 지인들 때문에 뭐 저는 난감하고 할 정도는 아니고 입장의 차이겠지만 네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적은 있습니다. 아. 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아도 될 텐데 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때는 조금 안타까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상담을 받든 자문을 받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상담을 해주니까 상담비가 들어갈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좀 야 좀 이거 해 이거 뭔데 막 예, 그렇습니다. 대충 물어보고 막 예. 이렇게 되지 않아? 막 이런 데 이런 거 좀. 근데 그거는 일단 누가 그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시간에 누가 계속 온다라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걸 귀찮다고 생각해서 소소한 그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영업 마인드가 근데 그 대략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저는 귀찮아하거나 이러보진 않았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제가 아는 지인분이 만약에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제 지인으로 됐으면 저는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아, 믿고 맡기다. 예. 그러네요.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너무 생각이 짧은 거 생각이 좀 짧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자, 이럴 땐 또 노래를 들어야죠. 정희재 변호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서영은의 묻는 거야. 거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날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어 너 왜 그러 언제까지 너 이럴 거니 참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변호사라. 저는 빛. 빛. 빛 말고 빛. 라이트? 네. 제 삶에도 어떤 상당 그 어느 정도 빛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빛이 될 수가 있고 아. 그래서 저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멋있는 표현이시네요. 네. 빛. 자, 옆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긴장됩니다. 나에게 변호사라. 저는 그 공감하는 여행 같은 느낌입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와, 아, 진짜 전 나름 뮤지션이잖아요. 뮤지션. 이 감성을 자극하는 순간 저는 항상 고개를 떨구게 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 털보를 좀 가두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늘 전부 우리 변호사님. 알아봤는데. 네. 예능을 몰라. 아, 근데 예능 공감하는 몰라. 여행 너무 멋진 표현. 그렇죠. 변호사님 예. 보시기에도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예. 빛도 너무 멋지고 공감하는 여행. 왜냐하면 이게 또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다 통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서로 공감을 해줘야지만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사실 뭐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 의뢰인들과 공감하면서 사건을 풀어나가고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 여행 같은 느낌인데 네네. 물론 좀 부족해서 아직은 수준이 많이 미달하긴 하지만 의뢰인들과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수준이 뭐 아직은 부족해서 예.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그럼 그 수준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법적인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감 능력을? 공감 능력, 예. 사람과의 어떤? 가급적이면 공감하고 예. 같이 한 마음씩 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서로 목적이 있다 보니까 네. 승소라는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의뢰인의 눈빛으로 지금 변호사님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그 공감하는 여행 한마디로 어떤 의뢰인이든지 모든 걸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선생님, 이 표현 너무 멋있었죠? 네. 고맙습니다. 뭐야? 우린 팀이니까요. 자, 오늘은 변호사들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보라보라와 함께한 소감! 사실 처음에 너무 긴장을 해서 스튜디오도 네. 처음이고 근데 그 사회자 두 분도 네. 설디 엘레펀티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뭐 사건 있으면 저한테 여기 가져가죠. 어디다 해야 되죠? 아유. 저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갈 거야. 내가 너무 가나 봐라 내가 진짜. 이거 시청자들 보고. 아직도 지금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아직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 풀리신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풀렸어 헐 하는 순간 다 풀렸다 아주 상당히 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아, 또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일도 한번 같이 해보고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또 생활하는데 즐거울 것 같고 네. 그리고 걱정은 안 되세요? 아, 상당히 걱정스러워 어떤 부분이 걱정돼요? 저희가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해 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이 우리 방송에서 저희 맥락을 아니까 뭐 걱정되는 부분 얘기해 주세요. 방송을 다른 뭐 라디오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 선배님 그러셨거든요. 몇 년을 했는데 발전이 없다고. 방송에서? 네. 아니 오늘 정말 재밌으셨는데. 근데 저희 보라보라는 다릅니다. 여기를 네. 출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역시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해야 된다. 예. 그 원칙으로 그냥 왔는데 네. 잘 온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제가 이제 대변해 드릴게요. 헐 변호사님, 굉장히 인품 있으시고요. 네, 방송도 잘하시고 혹시라도 오해하신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법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분들이 변호사분들이잖아요.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바이오스 설디와 함께 유쾌한 빅그 라디오 보라! 보라였습니다. 헐! 덩치도 함께! 안녕! 그 모진 풍파와 많은 이슈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대단한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58개띠 윤복자입니다. 59년 돼지띠 박금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개 껍질 묶어. 아이고요. 수박. 참외. 토마토. 망고. 공무원 너 키울 때 어떻게 키운지 알지? 시집 가니까 그냥 놀러와. 자, 4번 카메라 보고 조카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너 그러지 마.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려고 결혼식 반지부터 시작해서 결혼 때만 운운도 없이 그냥 싹 갖다 바쳤어요. 이번 카메라 보고 한 마디 하세요. 너 그러는 거 아니야?